안녕하세요. 웰빙 노래 세상의 윤경아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좋은 음악과 좋은 사람이 만나서 떠나는 음악 여행 웰빙 노래의 세상입니다. 한 주 동안에 힘들었었던 일 그리고 속상했던 일 있으면요, 이 시간과 함께하면서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비타민이 되고 싶은 방송 웰빙 노래의 세상 첫 무대는요, 늘 봬도 너무나 낭만적이시고요, 밝은 분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분 김용님 씨,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요. 내 마음은 내 가슴에 담배를 뿌린 그대를 너무나 좋아해. 내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대 두고는 못 살아요.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두운 밤길 그대를 이렇게 한 곡 끝나고 앵콜 나오면은 최고로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기축년 2009년에는 여러분들 새해 소망하는 일 모두 다 이루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웰빙 노래 세상과 여러분과 저와 사랑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영원히 영원히 함께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네. 그러면 사랑을 한번 꽁꽁 묶어볼게요. 같이 묶어주셔야 됩니다. 사랑의 맞춤 갑니다.
2009년 우리 김영림 씨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전국에서 몰려오는 예심 참가자들을 물리치고 본선에 진출한 4명의 출연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출연자들을 먼저 만나보기 전에 심사위원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강릉지부장이신 김용일님 잘해주셨습니다. 강릉문화방송 김성래 편성 제작 부장님 잘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심사를 도와주시는 시청자 심사단 여러분입니다. 자, 웰빙 노래 세상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무대 서기까지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섰다고 하십니다. 또 따뜻한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요? 태백에서 오셨어요. 변은영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넘어가셨습니다. 다행히. 쓰리랑. 예. 울컥하셨어요. 네. 저희가 왜 쓰리랑은 처음 부분을 확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친정 아버지 얘기를 꺼내자마자 뒤에서 눈물이 확 쏟아졌대요. 저희 작가 말로. 그래서 노래하시는 동안에 오히려 우리 작가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오늘 사연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나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병원에 계셔서 네. 들으실 수만 있어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노래 들려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러셨군요. 어떤 뭐 쓰러지셨어요? 나가셨다가 예. 들어오실 때 잘못돼서 내추럴로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아 그러면 지금 보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안 되시고 그냥 오로지 듣는 것만 되는 네. 건가요? 네. 아 그래서 변인영 씨가 지금 벌써부터 그냥 눈 씨를 적시고 있어요. 붉게. 그러면 우리 변인영 씨가 노래하는 거 아버님께서 제일 좋아하셨습니까? 어때요? 좋아하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노래해서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 노래 아마 들으셨을 것 같고 아 우리 내 딸이 노래하는구나 나를 위해 노래하는구나 네. 힘내실 것 같거든요. 네. 들으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네. TV 볼륨 저희가 높이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하세요. 아버님께. 예. 병석에서 제 목소리 들리시면 힘내셔서 꼭 일어나세요. 아빠 화이팅. 사랑해요. 네 권인영 씨 무대였습니다. 예 그래요. 자 변인영 씨 아버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더 힘차게 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에서 오셨는데요. 이분은 또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는 노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임채동 씨가 부르실 노래는 들렸길.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선 채로 당신은 노을 속에 멀어만 가니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 가던 발길 돌려주세요 뒤돌아서 나를 보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그냥 운이다 나를 보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그냥 웃니다 아 이게 신동 씨의 들녘길에서라는 노래군요. 노래군요. 아니 중간에 어쩔 줄 몰라. 어쩔 이거 한 번만 좀 해보시겠어요? 어쩔 줄 몰라. 아유. 다시 하시려고 그러니까 감정이 안 사시죠. 네. 예. 우리 임채동 씨가 참 밝아 보이시죠. 주변에 예쁜 여인네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예.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어떤 건가요, 그거? 제가 저 특히 저 어머님들하고 아주 자주 아주 뵙고 잘 노는 그런 쪽입니다. 아니, 이거 네, 참 실은 네네. 실은 다른 실은. 게 아니라 저희 군에 아홉 개 팀으로 구성된 이 엄마들로 주부들로 구성된 축구팀이 있습니다. 동호회식으로. 예, 거기에 한 개 팀을 제가 4년간 지금 지도하고 또 그 엄마들로 인해서 제가 또 생활력을 배우고 예,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는 우리가 아주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작은 대회지만 그래도 우승도 한번 했고 오 아주 박수! 정말 아주 우리 예. 엄마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자랑스럽고 아주 어떻게 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자랑스러우시면 네. 직접 얘기를 하세요 엄마들한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어머니들 뭐 전 그렇습니다. 종목이 운동을 예를 들면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꼭 축구가 아니라 어머님들이 꼭 즐겨서 찾으셔서 좋아하시는 종목을 하시면 생활에 활력소도 되시고 또 친목도 되시고 전 그걸 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채용 씨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예. 아이고. 아니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최강의 아줌마 축구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랬더니요. 뭐 또 저렇게 멋지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우리 임치동 씨가 그러세요. 기술적으로 축구에 대해서 조금 모르셔서 제가 더 알려드리고 있지만 삶의 지혜와 삶의 방법에 있어서는 아줌마들한테 너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본인은 오히려 제자라고 하십니다. 늘 이런 모습으로 4년 동안 이끌어오셨으니까 올해도 또 우승 그거 올 것 같은데요.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예, 올해도 튼튼하게 자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멋지시네요. 자, 웰빙 노래 세상은 이렇게 노래도 있고요. 삶의 진한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두 분 다 효자들만 나오셔가지고 우리 심사위원 두 분께서도 가슴 찡하게 앉아계시지만요. 하지만 노래 실력으로 모든 게 판가름 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서 세 번째 출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노래로서 건강을 찾아가신다고 합니다. 서울에 오셨어요. 남미순 씨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노래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시고요. 전 여기 있거든요. 미소가 참 아름다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요. 제가 좀 웃음이 힙은가 보죠. 잘 웃어요. 아유, 뭘요. 너무 예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시면서 웃으시니까 건강이 그냥 쑥쑥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잠시 보니까요. 아유, 참 이 연세로 안 보이십니다. 너무너무 젊으시고 이미 자막으로 나갔습니다. 얘기 두 번 나이가 이렇게 됩니다 하면은 출연자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안 가르쳐드립니다. 제 나이도 아직 얘기 안 하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밝아 보이는 남미순 씨에게도 남모를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요. 네. 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활동력 있는 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산에도 좀 올라가고 그러다가 좀 몇 번 넘어져서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또 운동을 많이 하니까 빨리 이렇게 무릎도 조금 퇴행성도 좀 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골이 파괴됐대요. 어이구, 파열됐대요. 그래서 예. 꼼짝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했어요. 아, 왜 나이가 드시면 그 퇴행성 관절염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또 넘어지셔가지고 네. 거기다가 또 엎친 데 겹쳤다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웃고 계세요? 그래도 지금 예. 이렇게 걸어다닌다는 거가 정말 정말 좋아요. 제가요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는 네. 청소하는 아줌마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아... 이 발로만 걸을 수만 있으면 어디든 이제 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많은 분들 또 혹시나 지금 누워 계시는 분들 또 편찮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좀 힘을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최고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아파서 뭐 이렇게 막 근심 걱정하고 막 좀 이렇게 짜증도 나고 그러겠지만 세월이 자꾸 흐르다 보면 나아요. 빨리 병들 좀 이렇게 이겨내시고 좀 이렇게 방청도 오시고 네. 정말 건강해서 움직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금방 행운이 올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미수 씨의 무대였습니다. 아, 돌아가는 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간다면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대한 아드님과도 바다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많이 건강해지셨대요. 그 건강의 비결은 바로 노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시고 또 웰빙 노래수생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출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대기실에서 만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춘천에서 오셨습니다. 송영열 씨, 작은 새 청해 듣겠습니다. 작은 구름 하나가 바람결에 흐르다 머무는 그곳에 길이 남쪽 하늘
그저 안녕하세요. 네, 초대 가수 송영렬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참. 네. 아니 어떤 뭐 하는 분이십니까? 아, 네. 아, 한 20년 정도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MC이기도 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예. 그러니까 네. 말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저와 비슷한. 네, 네. 네. 저랑 네.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네네. 나오신 김에 저랑 네. 좀 진행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아, 네. 네, 저 기타가 좀 불편하니까 잠깐 예, 기타를 좀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쳐 주셔도 되고요. 청각 그것도 치워 주세요. 고마워요. 아, 아우 굉장히 편합니다 마이크를 잡으니까 네. 네 그럼 저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볼까요? 어 그럴까요? 그러면 네. 한번 저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2009년도 기축년 새해가 벌써 밝았어요. 이번 우리 2009년도 웰빙 노래 세상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새해 인사를 좀 멋지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예 네. 저요. 어, 안녕하세요 신인가수 용경아예요. 네. 어머 성년여 씨 너무 보고 네. 싶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제가 웰빙에 나오다니. 네네. 올해는 시집 꼭 가고요. 네. 부모님께 효대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2009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웰빙 노래 세상에서 네. 정말 바람이 있다면 우리 경화 씨는 어떤 바람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네.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네.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 사랑 변치 마시고 네.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게도 사랑이 아, 죄송합니다. 자, 이분께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중환 씨 모셔보죠. 그 시절
시절 생각이 나면 왔습니다. 아, 조금 전에 78년도에 나왔다고 했는데 80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곡이 80년도에 제가 10대 가수에 한번 들어갔던 곡이죠. 내게도 사랑이 78년도에는 제가 데뷔곡 안개 속의 두 그림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네 분께서 올라주셨는데요. 오늘 호명되는 두 분만 월장원에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차상 주장원 되겠습니다. 먼저 월장원에 올라갈 한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상! 아차! 축하드립니다. 작은 새를 부르신 춘천의 송영열 씨. 네. 계속해서 주장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올라오셨어요. 아차! 고맙습니다. 한주가 씨 고맙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계속해서 주장원입니다. 들녘길에서 부르신 횡성의 임채동 씨 축하드립니다. 시상은 강릉 MBC 김성래 편성 제작 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30만 원 상당의 마트 상품권 함께 트로피 전달되고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옆으로 좀, 예, 좀, 예, 예, 예. 아이고, 참,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더 부모님 잘 보필하시고, 보필하고, 또, 아니, 제가 좀 떨리는데요. 전 정작 노래할 때는 안 떨렸는데, 막상 이상을 바꿔보니까 더 떨립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더 부모님한테 더 잘하고, 특히 공경하고, 또 제가 맡고 있는 그 팀 더 열심히 지도하고 또 생활 또 배우고 다음번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대 시상 소감 중에 가장 길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노래 멋지게 또 불러주시고요. 예, 그거 너무 꼭 쥐지 마세요. 숨 못 쉬겠어요, 얘들이. 축하드립니다. 앵콜곡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어머니를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임채동 씨가 오늘 주장훈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한 주 동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웃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손채로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손채로 당신은 노을 속 멀어만 가니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 가던 발 주세요 뒤돌아서 나를 보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그냥 웃니다 어쩔 줄 몰라